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제 5섹션 실행커리 액션커리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커리는 뭐냐면요, 두 개 이상의 레코드를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변경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커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실행커리를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원본 테이블이 변경이 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행커리를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원본 파일을 복사본을 만들어 둬라, 바로 백업 작업을 해 두어라 라는 거죠.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실행커리는 추가 커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삭제, 딜리트, 그 다음에 테이블 만들기 커리가 있어요. 아울러 실행커리 디자인 탭에 우리 결과 그룹에 가서 실행을 클릭해서 실행한다, 많이 봐왔던 내용이니까. 자, 인서트 삽입문 먼저 좀 가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걸로 설명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화면으로 좀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인서트는 삽입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외우셔야 되고, 어디 어디에 into 같이 외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values s까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인서트 into value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서트 into 여기 테이블명이 오고요, 가로 열고 필드 명들이 와요. 그 다음에 values s까지 반드시 쓰셔야 되고, 가로 열고 이 필드에 해당되는 값들, 일치하는 값을 써줘라 라는 거죠. insert into values 외우시고요, 가겠습니다. 인사 테이블에서 사원번호 999, 사원번호 999, 성명 추돌이, 그 다음에 부서명은 광고부, 직급은 사원이고요, 그 다음에 급여, 그 다음에 입사일, 나이까지 삽입해 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insert into 인사 테이블이니까 인사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사 테이블에 insert into 인사,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사원번호 필드명들, 성명, 부서명 쭉 입력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values 한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999, 그 다음에 추돌이, 광고부, 사원, 그죠? 쭉 나열을 시켜주면 인사 테이블의 데이터가 인서트가 된다, 추가가 된다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인서트 인투 테이블명이 오고요, 필드 이름 오고, 그 다음에 셀렉트 검색문이 와요. 그 다음에 프롬 테이블명, 그 다음에 웨어 조건. 그래서 어떠어떠한 검색 조건에 맞게끔 그 테이블에서 필드를 검색해서 그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이 테이블에다가, 이런 뜻이에요. 자, 인사 테이블에서 프롬 인사가 되겠죠. 여기 프롬 인사, 부서명이 홍보부인 사원, 그죠? 조건이겠죠. where 부서명 equal 홍보부, 사원의 사원번호, 성명, 부서명, 직급, 급여, 입사일, 나이를 검색해요. 그럼 셀렉트죠, 그죠? 그럼 셀렉트 다음에 쭉 써주면 되는 거고, 그걸 갖다가 홍보부 직원 테이블에 삽입하자, insert into 홍보부 직원, 그 다음에 가로 열고 해당되는 필드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insert into 그 다음에 select from where가 같이도 사용될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 가겠습니다. 자, 업데이트라는 거는 갱신의 개념이죠. 날짜를, 데이트를 업시킨다, 올린다, 그러니까 갱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 set where 해오시면 돼요. 업데이트 해라, setting 요거에 맞춰서 setting set 해라, 그 다음 where 어떤 조건에 맞춰서. 그래서 업데이트 다음에 테이블명이 오고요, 그 다음에 set 필드 이름 값, 그 다음에 where 조건. 그래서 인사 테이블의 사원 번호가 666인 사원의 급여를 150만원으로 바꿔라. 그러면 업데이트 인사 테이블이니까 인사, 그 다음에 set 뭘로 바꿔요? 급여를 얼마로 바꾸라 그랬어요? 150, 그죠? 급여 이걸 150, 조건은요 where 사원번호가 666,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인사 테이블의 전산부 급여를 10% 인상해 보자. 자, 급여를 10% 인상해 주는 거 여기 이 부분에 있는데요, 곱하기 1.2를 해주면 돼요. 그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급여를 10% 더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그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 당연히 인사 파일, 인사 데이터, 인사 테이블, 그 다음에 set 급여는 급여 곱하기 1.1, 바로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where 조건이요, 부서명이 전산부, 부서명이 equal 전산부 이러면 되죠. 자, 이게 업데이트고, 그 다음에 딜리트 가겠습니다. 딜리트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테이블을 통째로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삭제문으로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행을 삭제하며 delete from where의 유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delete 모든 걸 다 날려라, from 테이블명 오고 조건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사 테이블 모두 삭제해보자, 모든 행을 삭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delete 별표 from 인사 이래버리면 다 날아가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where로 조건을 줄 수도 있어요. delete 별표 그 다음에 from 인사, 인사 테이블을 삭제하라는데 조건이 where 사원번호가 999인 사원을 삭제하라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딜리트까지 설명드렸고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명 학과 테이블 2라고 제가 하나를 이렇게 복사해 놨는데 일단 열어서 한번 보셔야 되겠죠. 여기 보면 지금 학번, 성명, 학과명이 있어요. 그래서 학번은 111서부터 해서 7771번까지 1번에서 7번까지 있습니다. 됐죠? 이거 이제 보셨고, 777 이근철 국문과까지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insert into values를 제가 입력을 해놨는데 insert into values 외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디자인 보기로 열고 여기 보면 지금 insert into 성명 학과명 테이블 가로 열고 학번 성명 학과명 됐죠. 그 다음에 values 888 텍스트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땡땡이 888 땡땡이 땡땡이 88이 이름이 88이에요. 그 다음에 땡땡이 영문학과 땡땡이 됐죠? 그래서 insert into values 외우시고 요거를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 한 행을 추가하겠습니다. 네, 됐죠? 그리고 나서 성명학과명 테이블 2를 열어보니까 여기 888 88이 영어 영문학과 들어갔네요. 그죠? insert into values가 잘 실행이 됐고 닫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 set where 얘도 디자인 보기로 한번 열고요. 자, 업데이트 성명학과 테이블 2 set 학과명을 음악과로 바꿔라. 누구요? where 학번이 888. 방금 전에 88이 영어 영문학과였거든요. 근데 잘못 입력한 거예요. 업데이트 하십시오. 음악과로 누구요? 학번 88이 이름 888 학번 888 이름 88이 됐죠? 자, 얘도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실행을 시켰어요. 그리고 성명학과 테이블 2를 열어보니까 882가 음악가로 바뀌었네요. 그죠? 네. 다음에 또 얘도 닫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딜리트 가겠습니다. 딜리트인데 지금 이거 먼저 갈까요? 자, 딜리트 from 성명학과 학과명 테이블 2 where 학번이 888. 자, 얘도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열어보면 없어졌죠. 그죠? 882가 없어졌네요. 자, 요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마지막으로 delete 별표 from 성명학과 테이블 2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왜요? 조건이 없습니다. 실행 이렇게 되면 그 전부 다 삭제되니까 문제된다 그거죠. 그래서 여기서 삭제하지 않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delete 별표 from 성명학과 학과명 테이블 2 한꺼번에 날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실행 쿼리 insert, update, delete 그 형식 머릿속에 달달달 애우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만들기에서 이제 쿼리 디자인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테이블 표시하지 않고요. 닫기 한 다음에 여기서 SQL 보기 눌러서 여기서 이제 SQL문을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건 또 궁금해하셔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아울러 오늘 성명학과 학년 요 테이블을 제가 하나 만들어놨는데 지금 성명학과 학년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쿼리 디자인에서 요거죠. 성명학과 학년 추가 누르고요. 닫기.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행시키면 다 나타나게 되죠. 이건 한번 보셨던 내용인데 이제는 이제 이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려는 건 뭐냐면, 됐죠? 자, 일단은 성명 여기 넣고요. 그 다음에 얘는 드래그해서 한번 넣고 그 다음에 학년을 한번 여기다 넣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조건에다가 학과가 아까 전상과가 있었거든요. 여기다 전상과라고 입력을 한다면
전산가라고 입력을 한다면 실행을 시키면 전산가만 이렇게 검색이 돼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되고, 됐죠? 그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자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성명, 학과, 그죠? 그 다음에 학년. 여기서 만약에 학년에서 조건에서 1을 했다 하면 1학년만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는요 전산과면서 여기다 만약에 1 그랬다 하면 나란히 입력을 하면은 전산과이면서 1인 학생들 엔드 조건이죠, 그죠? 실행을 시키면 전산과이면서 1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SQL 보기를 하게 되면 지금 보이시죠? Select from where, 그 다음에 가운데 end가 되어 있는 거,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것들, 자,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QL문은 자주 만져보셔야 된다는 거. 자, 오늘 실행커리 어렵지 않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우리 기타 데이터베이스 커리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